오늘 할게 이제 뭐냐면은 대운에 관련해서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저는 그랬어요. 일단 제 경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하는데 대운이 이렇게 10년씩 누구에게나 뭐저 같은 경우는 6단이죠. 6단이니까 6살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6세부터 15세까지, 그리고 16세부터 25세까지, 26세부터 35세까지 10년 정도 가는 거에 대운이라는 두 글자가 딱 들어와서 사주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3단위, 누구는 0단위, 누구는 뭐 5단위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제각각 대운수, 그걸 이제 대운수라고 하는데 그게 적용되는 게 다르죠.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왜 대운수가 다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대운의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생일이어도 여자하고 남자는 대운의 방향이 달라요. 왜 다른지? 그리고 대운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지, 그리고 그 대운을 사주 원국에다가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건 절기예요, 절기. 절기가, 대운을 처음에 이야기해서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 절기는 우리가 24절기가 있고, 12절기가 있어요. 12절기와 24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운에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명리에서 써야 되는 거는 12절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12절기를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태양의 황도상 위치에 따라 계절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절기라고 하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춘, 정월에는 입춘이 되고요. 그리고 2월에는 경칩, 3월에는 뭐 청명, 4월에는 입하, 이런 식으로 12절기가 있어요. 24절기는 그 절기에서 또 잘게 쪼갠 거거든요. 12절기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월별 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양력 1월 1일이 됐다고 해서 신축년이라고 하지 않아요. 2021년 입춘이 들어와야 그때 이제 인월로 들어가면서 2021년 신축년 운세의 흐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주는 절기학이에요, 절기학.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기에서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입춘이 넘어가면 인월인 거예요. 경칩이 넘어가면 묘월인 거예요. 청명을 넘어가야 진월인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해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경칩이었잖아요. 경칩. 자, 그래서 제가 경칩의 달력을 한번 꺼내 볼게요. 경칩의 달력을 보자고요, 한번. 자, 여기 보면은 3월, 2021년 3월에 만세력인데 3월 5일이 경칩이에요. 자, 그러면은 3월 5일부터 묘월로 들어가고요. 3월 5일 이전인 3월 4일까지는 인월인 거예요. 경인월이고 5일부터 신묘월로 들어갔어요.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월 5일이 태어난 사람은 신축년에 신묘월에 임자일주가 되는 거죠. 오늘은 11일입니다. 무오일이죠? 그러면은 오늘 태어난 사람은 신축년 신묘월 무오일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운수가 출발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순행이라는 게 있고 역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의 출발은 내가 태어난 그 계절. 이를테면 신묘월이잖아요. 오늘 태어난 사람은 그 신묘월부터 대운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은 이게 핵심이에요. 월주로부터 출발한다. 근데 그 출발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육식갑자예요. 육식갑자는 갑자, 을축, 병인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해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육식갑자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 해서 가는 게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을축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대운의 방향이 병인부터 시작을 하거나 갑자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한 김에 쭉 가볼까요? 정묘. 아, 여기까지 쓸게요. 다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이는 대운의 시작이 신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신묘. 신묘부터 시작이 되죠. 만약에 순행을 한다 이러면은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런 식으로. 역행은 거꾸로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경인, 기축, 무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의 월주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사월이에요. 정사월이니까 정사월이고 저는 순행이기 때문에 정사 다음인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남녀가 생일이 똑같으면 대운의 방향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은 여성분은 대운이 역행을 했으니까 병진, 을묘, 갑인, 계축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대운의 흐름이다. 월부터 출발을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12절기입니다. 12절기. 자, 다시 아까 그 만세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경칩이 있었고요. 자, 오늘 태어난 사람을 보자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은 11일에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11일에 태어난 사람의 이전 절기와 다음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행을 하는 사람, 만약에 오늘 태어난 사람이 대운이 역행을 한다 이러면은 이전 절기를 찾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19, 8, 7, 6, 5까지. 이전 절기까지. 그리고 순행하는 사람은 다음 절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절기. 그러면은 경칩의 다음 절기는 청명이잖아요. 진월로 들어가는. 그러면 4월 초순쯤 될 거예요. 그때까지 숫자를 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 절기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역행하면 5일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5일까지 가게 되면은 19, 8, 7, 6, 5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6일이네요, 총. 그러면은 숫자가 6이 나옵니다. 10일 마이너스 5일까지 가야 되니까 6이에요. 자, 이 6을 뭐로 나누느냐? 이것을 3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은 역행하는 사람의 대운수는 2가 된다. 쉽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순행하는 사람의 대운수도 계산을 해볼까요? 아, 물론 이제 순행하는 사람은 24가 되겠죠. 4쯤 될 것이다. 그래서 순행하면 그 사람은 대운수가 8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대운수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생일에서 순행하면 다음 절기까지, 역행하면 이전 절기까지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1이 나올 때도 있고 2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머지 1은 버리고 2는 1로 더한다. 이렇게 해서 대운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아왔어요. 자, 이 만세력은 오늘 태어난 사람의 사주이고요. 역행을 하는 거 보니까 남자 사주겠네요. 여기 남자 사주니까 이 대운수가 2가 됐죠. 자, 같은 생일날에 태어난 여자의 사주는 대운수가 8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 남녀는요, 10에서 서로의 대운수를 빼면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돼요. 남자는 2가 되고 여자는 8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 숫자가 갈린다는 걸 인지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역행과 순행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간이 핵심이 됩니다. 연간. 자, 연간이 양간이면은 자, 이렇게 연간이 양간은 이 5개밖에 없죠. 연간이 음간. 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그래서 남자가 양간인 연에 태어나면 순행, 여자가 양간인 연에 태어나면 역행, 그리고 남자가 음간인 연에 태어나면 역행, 그리고 여자가 음간인 연에 태어나면 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남자이고요. 양간인 무진년에 태어났죠. 그럼 저는 대운이 순행하겠네요. 그래서 정사월 다음 계절인 무오, 기미, 경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쉽죠? 만약에 똑같이 양간인연이 88년이니까 여자가 만약에 88년생이면은 모든 여자가 역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가 연간에 양간인지 음간인지를 일단 구분을 하시고요. 남자가 양간에 태어났으면 순행, 여자가 음간에 태어났으면 순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대운이 결정되는 원리예요. 대운수는 그렇게 숫자 3을 나눠서 나머지 1은 버리고 2는 더하는 걸로. 자, 근데 가끔 보면은 만세력에 따라서 대운수가 1 정도 차이가 나요. 어느 만세력은 6인데 어느 만세력은 7이야. 너무 다르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절입 시간. 자, 경칩의 절입 시간. 그러니까 제가 3월 5일이 경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7시 46분 전까지는 인월이고요. 17시 46분이 넘어가 묘월로 변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월 운이 바뀌는 거로 17시 46분을 넘어가야. 자, 그럼 만세력마다 이런 절입 시간까지 계산해서 대운수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이러한 절입 시간을 빼버리고 그냥 5일로 퉁쳐서 계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계산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대운수가 바뀌자마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6대운인데 26이 되면 바로 바뀌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의 임상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저는 대운수를 볼때 플러스 2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6대운이잖아요. 그러면 28로 계산을 해요. 저는 28, 38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맞나이로 계산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플러스 2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상을 해보니까 플러스 2를 했을 때 대운이 바뀌는 거를 체감들을 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플러스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왜 플러스 2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론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강하게 얘기는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맞나이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논란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서 현재 논란 중인 게 가장 많은 논란. 대운을 천간 지지를 끊어서 5년씩 보느냐, 통으로 10년씩 보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은 통으로 그냥 보라고 합니다. 통으로. 역학을 이해했다면 끊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렇게 5년씩 끊어서 볼 거면요. 자, 대운이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운 천간 지지를 5년씩 끊어 보실 분들은요. 대운을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대운을 이렇게, 만세력을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이거 한자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5년씩 끊어 읽으실 분들은 앞으로 만세를 이렇게 만들어 쓰세요.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왜 통으로 이렇게 하고 5년씩 왜 끊어봐요? 불편하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동시에 들어와서요. 동시에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대운이 작용하는 것과 세운이 작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대운의 역할이 있고요. 대운의 역할이 있고 세운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년씩 끊어보는 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게좀더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대운의 역할은요, 사주 전체의 구조 조정이에요. 세운의 역할은 사건 사고의 출현이죠. 그래서 대운하고 세운이 다르다, 역할이. 그래서 뭐 대운에 들어오는 게 세고 세운에 들어오는 게 약하고 이런 힘의 세기를 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이 좋은데 세운이 안 좋을 수 있죠. 대운이 나쁜데 세운이 좋을 수 있죠. 이거에 따라서 간극이 있을 텐데 그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상하네. 분명히 경신대운이면 좋아야 되는데 왜안 좋지? 아, 당연히 세운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죠. 겹쳐야죠. 세운이 좋을 때랑 대운이 좋을 때가.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이 운을 체감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운의 흐름이 사이클이 6년 단위잖아요. 목화 6년, 금수 6년이잖아요. 항상. 임묘진 사오미 6년, 그리고 신유술 해자축 6년. 양권하고 음권도 이렇게 갑을병정으로 가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5, 6년이란 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보시는 것 같아요. 혹은 천간에 이렇게 오는 것들은 바로 결과로 보이는데 지지는 조금 뒤늦게 체감할 수 있어요. 원래 계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봄이 됐다고 해서 봄 같지 않죠. 지금 봄인데 봄 같지가 않잖아요. 춥잖아요, 밤에는. 아, 이제 조금 묘월 드러나서 조금 추위가 덜 하긴 한데 어쨌든 인월이 봄인데 춥지 않죠. 대운도 생지냐 왕지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게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사람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지지의 상태나 천간의 상태가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지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운이 천간에서 뭐 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주 해석을 할때 모근이 좋다? 이거는 디테일이 없어요. 여기서 디테일이 뭐냐면 갑하고 을이 있을 거고요. 모근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그냥 모근이 좋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모근만 좋을 수도 있고요. 묘모근만 좋을 수도 있어요. 갑으로는 안 좋은데 임묘운은 좋을 수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천간에 뭐 금이 기신이에요. 금이 기신이고 화운이 오면 좋은 사주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화운이 좋은데 병화운이 이렇게 오는 거죠. 병정운이 이제 대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화운이 오니까 좋네 이러는데 지지로 그냥 병화운이 아니라 병신정유대운인 거예요. 이러면은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금이 기신인데 지지로는 금이 오고 천간으로 화가 왔네? 해석이 이상해지잖아요. 좋다고 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사주는 어쨌든 그래도 화운이 오면 좋다. 이러면은 천간에 화운이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지로 금을 깔고 왔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지언정 과정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간 지지가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지지의 운이 절실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천간의 운이 절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가 중요하다, 천간이 중요하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주를 볼때 구분을 해요. 지지로는 무슨 운이 좋고, 천간으로는 무슨 운이 좋겠다라는 구분을 합니다, 저는. 그냥 퉁쳐서, 아이고, 금운이 좋네, 목운이 나쁘네. 이렇게 퉁쳐서 오행을 얘기할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뭐, 근데 대운이 어떻게 적용되냐 이거예요. 대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 어때 보여요? 갑목일간이 다수예요, 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에요, 이거는. 이거, 뭐, 이런 사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는요, 수가 굉장히 왕한 상태, 그리고 감목은 인성을 감당하기 어렵다. 뭐 수다 목부라고 하기도 해야 되고, 수라는 인성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소화해내지 못한다. 사주는 살인상생이지만 이 신금도 사실은 금보다는 수로 전향돼 있고요. 힘의 에너지의 그 방향이. 그래서 사주의 수라는 인성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처럼 돼버렸죠. 자, 그러면은 인성을 감당하는 운이 오면 좋다. 인성을 감당하고 소화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인성이 이렇게 과하게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잘안 돼요.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머리에 들어와서 내 거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인성이 과하게 많은, 소화가 안 되는 구조에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요, 보통은. 많이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인성을 감당하는 운이 오려면은 일간이 왕해지면 된다가 되죠. 수생목을 한다고 일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수생목을 한다고 일간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에 붙들려서 목이 목생화가 안 되는 게더 커져 있어요, 이 사주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지로 목운이 좋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화운이 좋은데 지지 모근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지에 모근이 없으면 목생화도 안 돼요. 왜? 수가 워낙에 강하니까 화운이 여기서 들어와버리면 수국 화가 일어나니까 편인 도식돼 버리죠. 그래서 목이 와서 이 수를 수국화하지 않게끔 목이 강해지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제일 좋은 운이 병린대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에서 병신대운이 올 수도 있고 병술대운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운이 들어온다고 해보자고요. 임자대운에 순행하면은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갈 거예요. 대운의 흐름이. 자, 그러면은 이 개축대운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통 대운이 처음 오면은 이 대운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에 갑인대운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느냐, 연과 월 사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월과 뭐, 일 사이에 들어가느냐, 일과 시 사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글자가 어느 글자하고 반응을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인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사주에서 들어온다면 이네 글자 모두에 작용을 해요. 네 글자 모두에. 자수 세 개에 다 작용을 하고, 인신충도 일어나요. 동시에 다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천간의 갑목도 마찬가지. 임수에 다 작용을 하고요. 갑목과도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대운이 네 가지 글자에 다 적용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이 사주는 어디에 적용하는 걸 떠나서 지지로 인묘만 오면 끝나잖아요. 지지로 인묘진만 오면 좋아지잖아요, 사주가.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하나씩 작용하는 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대운 하나만으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절실하게 기다리던 대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운은 어디 각각에 적용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완성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지의 구조가 뭐 사화하고 뭐 유가 있다. 사주에 예를 들어서요. 뭐 여기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간이 뭐든 뭐 월간이 뭐든 뭐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올해 신축년 또는 신축대운이 오면 사유축삼합이 완성되죠. 그리고 완성된 와중에 신이 투간됐어요. 월지로부터. 이거는 이제 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격인지 아닌지는 구조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격이 뚜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신축년이나 신축대운이 오면요, 이 여기 양쪽의 글자가 어떻게 됐든 이 천간의 구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이 축이라는 글자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디에 뭐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사화를 끌고 가서 화생토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완성이 돼서 어디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냥 구조가 완성된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네 글자에 모두 적용이 되지만
이 사주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글자가 왔을 때는 개개인의 그 각각에 적용할 필요 없이 통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아까 그 사주 같은 경우도 워낙 수가 왕하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적용이 될까, 뭐 월지와 적용이 될까, 연지와 적용이 될까,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좋아진 걸로 보세요, 통으로. 신왕해졌고, 인성을 소화하는 걸로. 그리고 뭐 이렇게 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축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축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화하고 축도는 얘들은 따로따로예요. 이두 글자는 따로 국밥이다. 자, 근데 만약에 운에서 유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화와 축토와 유금이 서로 합심해서 금기로 전환된다. 네, 이렇게 금기운으로 전환이 되니까 축토하고 사화가 분명히 화랑 토인데 이 유금이란 글자가 사마비 완성됐다는 이유로 얘들이 금이라는 에너지 협동을 해요. 협동. 그래서 이 유라는 글자가 사주의 목적성이나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금기운으로 전향이 되는 거예요. 전향.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정사일주다. 정사일주에 이렇게 유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축토의 년도 끌어오고요. 겁재도 유로 가죠. 그러니까 재성을 만드는 거예요. 재성을 만드는데 겁재하고 그 연의 식신이 이렇게 협동해서 편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심플하게. 자, 그러면은 연에 있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 뭐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집안이 될 수도 있고요.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축토는 폐기된 거니까 뭐 폐허가 될 수도 있고 뭐 개발이 안 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겁재는 그냥 다른 사람 혹은 이제 그내 친인척들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될 거예요. 근데 유라는 운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땅 투자를 했더니 돈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사주가 에너지가 흩어져 있던 게 운에 의해서 결집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운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10년 동안 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아, 10년 동안 돈을 벌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돈을 벌수 있겠구나. 그런 쪽으로 감각이 뛰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하는 것마다 다 돈이 돼요. 쉽게 쉽게. 그래서 실력인 줄 알고요, 보통. 유금이 끝났으면은 대운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똑같이 해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뭔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하면은 잃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대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운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네 글자에 다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충도 일어나고 합도 일어나고 형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운은 그래서 월주부터 출발해서 순력을 봐야 되고 대운수는 절기까지의 내 생일과 그 태어난 해의 절기까지의 그 사이의 날짜 수를 3으로 나누는 게그 대운수가 되는 거고 대운이 바뀔 때내 사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를 바꾼다. 구조를. 저는 경신대운이 들어서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명리 공부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중퇴했어요. 중퇴했는데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나이 서른에. 지금 4학년입니다, 올해. 인성 운의 힘인 거죠. 공부하게끔 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끔 만든 거죠. 당연히 초년에는 무오기미라고 하는 화토운, 재성운으로 오니까 아, 공부 그따위 거왜 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운의 흐름대로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내 마인드를 바꾸는 거고요. 대운은 마인드를 바꿔요. 대운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버려요, 생각. 내가 30년 동안 고착화되어 있던 생각들을 운이 바꿔버려요. 그럼 이제 그운 속에서 새운을 만나게 되면은 사건, 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이 좋아질 때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 나를 몇십 년 동안 지배해왔던 나의 관념, 나의 사상, 나의 철학, 나의 관계, 나와 뭐 다른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일괄에 바꿔버려요.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행동이 바뀌는 거고요. 생각과 행동이 바뀌니까 당연히 사건, 사고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운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생각이 제일 먼저 바뀐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대운이 나빠지면 생각도 나쁜 쪽으로 바뀔 거고요. 좋아지면은 생각도 좋아지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뭐, 사주 용어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따로 떼놓고 얘기하니까 한또 30분 좀 넘게 이렇게 갔는데.
이걸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원곡만 볼게 아니라 대운도 한 번쯤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대운이 다기 때문에 거의 다기 때문에 아무리 사주 원곡이 좋아도 이해가 안 되는 사주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주가 좋은데 왜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지? 뭐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대운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니 사주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자세히 보면 대운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운도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대운을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천간은 대운의 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은 월간하고 대입을 하시고요. 지지는 일지하고 대입을 하는 게 가장 단식으로 빠르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와 같은 대운이 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복음운이 뭐 어떤가요?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주랑 같은 운이 뭐 연주랑 같은 운이 어떤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년 운이 좋은 사주보다는 중년 이후에 운이 좋은 사주를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년 운이 너무 좋으면은 오버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초년운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초년운에 좋은 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년 이후에 이렇게 좀 발복하는 사주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대운이 이렇게 사주에 있다 이러면은 한번 모든 글자에다가 적용을 해보시고요. 가장 큰건 어쨌든 대운이 바뀌기 전에는 그 생각이 바뀌고 조정이 될 만한 사건, 사고를 항상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